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소의 모드 리뷰 시간이죠. 벌써부터 이 모드에 관련된 몬스터들이 소환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모드의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될까? 기괴한 몬스터 모드. 맞아요, 기괴한 몬스터 모드입니다. 여기는 아주 기괴한 몬스터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기괴한 몬스터 모드에 대해 미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것이 있나 확인을 해볼 거예요. 바로 이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거죠. 린디아움. 여튼 이런 아이템이 추가가 돼요. 자, 한번. 자, 이 아이템인데요. 자, 이렇게 아이템이 네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자,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자,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지 멋대로 이렇게 빛납니다. 보이시죠? 지금 색깔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광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색깔이 지 혼자 바뀌는 아주 이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루비. 이건 루비 광물이고, 이거는 랜디움이라는 광물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근데 이 랜디움이라는 광물은 별로 쓸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블럭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쓸데기 없는 블럭이에요. 한번 캐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쓸데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캐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위더 효과가 걸립니다. 이 블럭 위에 올라간다면 위더의 효과가 걸리고요. 자, 이것도 그냥 이거죠. 그럼 이건 이렇게 루비. 이게 루비인데 루비도 솔직히 쓸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루비도 그냥 이거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드에 가장 중요한 아이템 이런 몬스터들을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방금 이건 보셨죠? 양과 돼지랑 뭔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이 모드에 대해 지금부터 이 모드를 미소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아이템을 한번 봅시다. 자, 아이템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 메가 TN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치킨 체스트. 이게 바로 치킨 상자인데요. 치킨 상자, 그냥 치킨 상자예요. 치킨 상자인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치킨 상자는 그냥 깃털과 상자가 있으면 바로 아주 쉽게 만들어져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현재 이 모드에서는 그냥 새로운 아이템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이아 블럭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땅에서 새로운 광물을 구할 수가 있고, 아래로 내리시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는 바로 TNT. 이거는 WIP.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메랄드만 있어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NT와 눈덩이와 이걸로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흙. 흙으로 된 세트들도 많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몬스터들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모드에서 중요한 건 바로 몬스터니까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 이상한 닭을 봤거든요. 기분 탓인가? 이거 뭔가 굉장히 길 건너 친구들에서 봤던 그런 닭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 칼이거든요. 길 건너 친구들에서 봤던 그 친구. 막 깜짝이야. 나 지금 심장이 너무 쫄게 됐다. 하여튼 이거 길 건너 친구들에서 봤던 그런 그 닭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거 뭔가 길 건너 친구들에서 좀 가져온 것 같아. 이 닭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하늘에 떠있다? 뿌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늘에 떠있는 이렇게 닭이 추가가 되는데, 뭐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거 저런 몬스터가 아니고 새로운 몬스터니까요. 자, 한번 새로운 몬스터들을 확인을 해볼까요?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여기 아래쪽에 두 줄이나 더 남았어요. 자, 첫 번째 몬스터는 빌리저 위더라는 건데요. 빌리저 위더. 위더 아시죠? 이렇게 빌리저. 위더가 빌리저예요. 그렇죠? 이렇게 위더랑 똑같은데, 그냥 위더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빌리저 얼굴은 주민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고기. 아니, 오징어. 오징어인데, 이제 나는 오징어죠. 하늘을 나는 오징어예요.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더처럼 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오징어도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배틀쉽. 이렇게 배틀 싸울 수 있는 그런 좀비 같은 이렇게 배틀쉽.
배틀쉽 아시죠 여러분들? 그 스타크래프트 배틀쉽을 마인크래프트에 표현한 것 같아요. 배틀쉽 배틀 크루저. 이거는 뭐야? 베리 웨일 피그? 뭐야?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와, 이게 젖소인데 젖소? 젖 아니야 이거 젖? 젖이 있는데요? 다이아칼 내놔봐. 젖이 있어. 아이고, 젖이 있는데? 자, 젖 좀 짜볼까 우리 애기들? 이렇게 젖소를 짜는데 젖을 두 개를 줬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거는 피그, 스켈레톤 피그죠. 스켈레톤 피그는 이렇게, 자, 스켈 피그 이렇게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켈 피그도 추가가 되고, 이거는 돼지 주민. 돼지 주민이라 오른쪽을 하면은 이렇게 템을 교환을 해줘요. 그리고 죽이면은 뭐 주는 건 딱히 없고요. 왜냐면 주민이었으니까. 자, 이거는 소빌리죠. 이건 소 주민입니다. 소 주민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소처럼 변합니다. 아니? 아니지. 주민이 소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소가 주민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빌리저 가스트. 가스트가, 자, 이렇게 에메랄드를 쏘죠. 에메랄드를 쏘는 가스트가 추가가 되고요. 에메랄드를 쏘는 가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치킨 가스트. 이렇게 치킨, 이렇게 치킨 가스트, 치킨처럼 생긴 가스트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가 추가돼요. 왜냐면 이 모드는 기괴한 몬스터 모드니까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엔덜 빌리저. 이렇게 순간이동, 순간이동을 하는 주민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치킨, 치킨 가우? 소, 손대 닭인가? 손대 닭 소리가 나요.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터닝 피그. 막 도는 피그래요. 이거는? 이거 오징어 가스트. 오징어 가스트. 오징어 가스트라서 화약하고 가스트의 눈물을 주긴 주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치킨. 뚱뚱한 치킨. 주민이 공격해요. 어머, 주민이 공격을 하잖아. 그럼 너도? 우와, 주민들이 닭들을 공격해요. 어머나, 이게 무슨 동족 살인이야. 이거 한번 볼까요? 우와, 이건 뭐야? 이게 개달 맞는데? 우와, 야, 떨어지는 거 구경했어. 이건 레비 피그. 야, 이거는 토끼 피그래, 토끼 피그. 우와, 진짜 이상한 몬스터 되게 많아. 이거는 플라잉 스마일. 하늘을 나는 슬라임이라는 거죠. 하늘을 나는 슬라임이에요. 와, 진짜 신기한 아이템 되게 많이 나온다 여기. 자, 플라잉 피그를 봤다 방금.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플라잉 피그죠. 하늘을 나는 돼지. 자, 하늘을 납니다 얘는.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녀요 이 돼지가.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하늘을 잘 날아다닙니다. 돼지가 하늘을 날고, 이거는 꽃 피그? 꽃인가봐. 그래서 꽃을 떨어뜨리나? 아, 별로, 얘는 별로 재미없게 생겼어. 얘는 블레이즈 오징어. 그래서 오징어 먹물을 주죠. 다음에 쿠키 몬스터. 이렇게 쿠키를 주는 몬스터도 추가가 되고, 엔더맨 치킨. 엔더맨 치킨 이렇게 생겼죠? 얼굴 봤죠? 이거 오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빌리저 블레이즈. 네, 이렇게 빌리저 블레이즈도 봤죠 방금. 자, 빌리저 블레이즈까지 보았는데 남은 몬스터들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빌리저 블레이즈를 봤으니까 그다음에 빌리저 치킨들도 보고, 다이아칼도 꺼내 보고, 다시 한번 몬스터를 잡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리저 치킨, 이거는 이제 또 닭 치킨이죠. 아니, 닭주민, 치킨주민도 추가가 되고, 핫도그. 야, 이거 드립도 넣어놨네. 핫도그, 진짜 핫도그예요. 핫도그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핫도그가 추가가 돼요. 이게 핫도그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파이더야? 스파이더네? 안녕? 공격한다. 이렇게 진짜 거미. 그 다음에 치킨 크리퍼.
진짜 크리퍼가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들이 아는 몬스터들이 변화를 해가지고 새롭게 탄생하는 바로 기괴한 몬스터 모드에 대해 미소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모드 리뷰 시간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